지자 앞에다 채모 용도적을 좀 써보세요. 용도적 지정어 특례 이렇게 되게 그럼 자 이것 보러 용도지랍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체험본지적 이런 용도지역을 우리의 토지에다 지정한다.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아까 계획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을 동원해서 한다?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로 아까 결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이때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그 말은 바로 결정하기 앞서 먼저 계획을 위반했죠. 아까 계획을 위반할 때 절차가 있었잖아요.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만 하더라도 뭐 기초사 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행정비용이. 주민의견청취도 아까 도시군가 안을 만들 것이고 안을 만들어서 주의 내용을 두 개 이상 일관심과 인터넷 홈피터 공감해서 돈도 들어가고 일관심에 따라 의뢰할 때 돈 달라고 합니다. 돈 엄청 달라고 했죠. 그리고 열람 기간을 아까 14일 이상 보장했고 그 기간 내 주민들 의견서 내면 타당할 때 반영해 주는데 열람 기간 종료 때 60일에 반영을 통보해 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지방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위반했습니다.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한다. 저거 지정한다.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결정해서 하는데 결정할 때도 절차가 있었잖아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를 친 다음에 또 30일 의견 제시하고 또 도시의원이 심의도 거치고 결정한 다음에 또 우리한테 알려주는 고시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 용도지 탄생됩니다. 그때 결정할 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행정력 행정비용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 용도적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 원칙.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 근데 원칙에서 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돈 들여서 이렇게 많은 행정 비용 들여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두자 이런 용도적 이렇게 지정할 때는 바로 다른 법에 의하여 일정한 조치가 있으면 바로 여기까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버리자.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바로 다른 법에 의해 일정한 조치가 있으면 여기까지 있는 걸 보고 이것만 하고 끝내버리자라는 특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다른 법에 따라 봐봐요. 다른 법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네들이요. 이네들. 이네들이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땅땅땅땅땅 했는데 그게 개발 목적으로 했다면 개발 목적으로 가지고 했다면 이 네 가지 중 개발 목적이 땅이 도시적인데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바로 도시적이 탄생들 하자. 여기까지 있는 걸 간주해버리자라는 특례가 또 하나 있고 다른 법에 따라 행정처에서 이네들이 바로 보존 목적 가지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땅은 이쪽 보존 용도 지역인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해버리자. 또 농림적이라든가 자연 보존으로 결정해서 간주해버리자는 특례가 있어요. 이걸 지금 보려합니다. 보려. 예? 자, 같이 보면 가로 1번, 네, 동그라미 1번. 공여수면할 때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는 이제 공여수면이라고 그래. 바다라고 하는 공여수면 외래 목적이 그 매립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그 말 중. 같으면 그 말 같은. 그 말 핵심 용어다.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봐.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때 가르쳐.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말을 딱 가르쳐요. 여기까지 없이요.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에 그 다음 줄까? 준공인가로부터 그 다음 줄까? 준공인가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로 지정되면다. 지정했다고 하면 지정. 지정. 지정이라는 것은 옆에 봐봐요. 지정되면다. 그 말은 이 말로 갔대.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지정된 거 본다 할 때 지정했다고 치고 위에다가 이렇게 결정이라고 써봐. 같은 말로 결정. 정자 보니까 결정이나 지정이나 같은 말.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걸 간주한다 그 말까지. 지정된 건다. 그때 체크했나요? 지정된 거 본다. 그래서 이 경우 지정된 거 본다 그 말. 이 경우 관계 특광 특득 시장수는 그 사실.
지정된 사실을 무엇은 해줘야 된다? 고시는 해줘라. 그 말. 체크. 지체 없이 고시는 해줘야 된다. 고시. 고시는 별도로 해야 돼.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수는 그 사실을 지체 무엇을 해줘라고? 고시. 자, 이 말입니다. 봐보세요.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제주도가 있고 울릉도가 있어. 바다. 바다를 뭐라고 하냐? 공유수면 그래. 바다는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공유수면 사유가 인정 안 돼. 자, 여기 봐봐. 여기 육지는 도시적이다. 여기는 뭐 농림적이다. 여기는 뭐 관리적이다. 자연의 보존이다. 라고 돼 있다. 가정합시다. 여러분, 동그란 1번 있잖아요. 이제 금방 읽었던데요. 1번하고 동그란 2번 있잖아요. 밑에. 그때 용도지란 말 보였고, 용도지겠다. 동그란 쳐. 무조건 찾아가요. 하나. 동그란 1번에도 용도적. 동그란 2번에도 용도적. 찾아봐요. 동그란 쳐. 쳐가지고 이렇게 써. 용도적 동그란 쳤죠? 긁고 가서 이렇게 써. 여기에서 써네. 여기에서 용도적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을 말한다. 이렇게 큰 용도지를 말한다. 법조문에 그렇게 써졌단 말이야. 알아두시오. 그래. 여기에서 용도지란 큰 용도인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자연, 보존이 말한 대로 이렇게 써놔요. 썼죠? 자, 썼다면, 자, 설명 들어봐요. 설명 들으면 쉬워요. 잘 드러나야 돼.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합니다. 근데 평택 아빠, 여기 용도지는 도시라 합시다. 바다를 매립하는데,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신한구 도시를 건설하려고, 도시 건설하려고요. 여기 농림적 근처 여기 서해안 앞바다 정중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간척지 만들었어. 농지 예쁘게 가서 만들어놨어, 간척지. 이렇게 농지 바둑판에 쫙 만들어놨어. 농지 조성차 매립했어, 농지. 자, 이와 같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도시 건설차 이루어졌다면 이 매립 목적은, 매립 목적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은, 매립 목적은 이와 유태의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같다. 같다. 같아. 공유수면으로 매일 목적이 농지 조성차 이루어진다면 그 매일 목적은 이와 유태의 용도적과 같다. 볼 수 있어. 같으면 다 매립했어. 매립해가지고 딱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봐요. 동그라미 3번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사를 하면 관계 특광특특시장한테 지체 없이 그 사를 통보해 준다. 그 말 볼거려. 뭔 말이냐? 여기 봐봐. 공사 다 끝났어. 바다 매립에서 공사 끝나면 사용할 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하는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한테 공사공 마칠 중 공사 마쳤으니까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준공사라고 그래. 준공사를 신청했어. 신청했더니만 관계 행정 오케이 사용이 됩니다라고. 인가 내줬어. 준공인가. 그러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 준공인가만 떨어졌다. 봐보세요. 준공이 오늘 받았다. 가정해봐. 오늘 준공인가 받았다면 그날부터 이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인 도시적으로 지정된 걸 본다. 도시적으로 지정된 걸 본다. 그 말은 여기까지 있는 거 간주한다. 여기까지 지정된 걸 본다. 여기는 준공인가만 떨어지면 그날부터 준공인가로부터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인 농림지로 지정을 본다. 여기까지 있는 거 본다. 다만 뭐하고 끝내자? 고시만 끝내자. 그 말이에요. 같을 때. 뭐 할 때? 같을 때. 자, 그게 중요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그 말 핵심이에요. 핵심. 같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여기까지 없이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은 준공인가로부터 바로 이와 이웃하고 용도적인 도시로 지정을 본다. 농림지로 지정을 본다. 다만 뭐하고 끝내자?
고시. 그 사실을 지칩시. 고시는 별도로 해주자 이겁니다. 중요해. 그래서 이제 금방 용도적으로 지정된 문단 할 때 지정했다 똥합쳤죠. 아까 밑에다 이렇게 써서 X쳐. 지정 고시 이렇게 나오면 틀려. 여기 고시까지 나오면 틀리고 지정까지만 해야 돼. 지정 고시 문단 그럼 틀려. 그게 함정이.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체크해서 딱. 그 아까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그 셋째 줄 보고 계시죠? 자, 근데 이제 2번 봐봐. 2번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2번. 공유성의 매력 목적이 그 매력 효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그다 체크, 다른 경우. 다른 경우 하나. 그 매력 효과 둘 건, 이제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매력 효과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 공간으로 결정으로 진행된다. 이거 다 걸쳐야 돼, 이거. 이거 다 걸쳐.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 용도적이요. 여기는 도시적 농림적이라고 가정해봐요. 공유수면 있어, 바다. 공유수면 있는데, 이 도시적 근교에 있는 여기 바다를 매립했어. 매립했는데, 농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했다 합시다. 농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했다. 매립 목적이 농지 조성이다. 그러면 매립 목적이 이와 있던 용도적과 같아 달라요. 다르죠? 다른 경우죠? 또 봐보세요. 이렇게 매립해 갔다면 이 장소, 도시, 농림, 뭐 관리, 자연 보존지 뭘로 한 게 좋냐? 농림제를 해준 게 좋겠죠? 그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농림적이다라고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이 절차 싹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를 때는.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공유수면 매립한데 이렇게 양당을 쳐서 매립했어요. 여기 도시적이 있는 땅하고 농림적 땅, 여기 도시 농림. 여기 매립했는데 매립 목적이 뭐가 됐든 그건 농지 조성제 매립했다 합시다. 농지. 그러면 바로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적이 지금 걸쳐 있죠. 이웃하고 있죠. 그랬을 때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을 농림적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농림적이다라고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 원칙도 가야 돼. 세 가지. 어떨 때만 특별한 예외가 인정돼서 도시 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 준공 인가만 떨리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를 정도 간주해주냐? 같을 때만. 1번만 특례가 인정되는 거예요. 1번, 동그라미 1번만. 같을 때만. 같으면 그 말 중에. 알겠나요? 다른 경우, 그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쳤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바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줘야 되니까 원칙대로 간다. 2번 원칙대로 가고 1번만 특례가 인정된다. 아주 중요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오른쪽이 동그라미 2번. 이게 이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봅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오른쪽 넘어와봐. 다른 법률은 항만법, 어처노항법 이런 것들 다른 법률이라고 그래. 사안을 좀 개발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국도를 지정 고시된 적은 이 법은, 다시 왼쪽 봐봐. 이 법은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에 따라 줄 거예요. 도시죠. 도시에 따라 줄 것이 여러분 말씀으로 개발 이렇게 써놔요. 개발. 도시역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도시역은 개발이라고 그랬죠. 개발. 여러분 말씀으로 개발이라고 써놔요. 썼나요? 뭐라고? 개발. 오른쪽 넘어와봐 이제. 오른쪽 넘어오면 도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봐봐요. 1번부터 5번까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딱 6번은 다음 이제 실력사이면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 1번부터 5번까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써놔. 뭐라고 쓰냐. 앞에 딱 개발 목적으로 써봐. 개발 목적으로 지정 고시한 곳임 그렇게 써. 개발 목적으로 지정 고시한 곳임 그렇게 써. 개발 목적으로 지정 고시한 곳임 그렇게 썼나요? 다 뭐 하려고 했다고? 개발. 우리가 했겠어? 행정청이 했겠어? 행정청. 이네들이 했던 거예요. 이 용도적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했던 거예요. 그것들. 그네들이 그 법에 따라 뭐 항만구역, 의항구역, 택지발주구, 국가사업대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법적 절차 다 걸쳤고 돈 들여서 했던 거예요. 개발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야, 또 이 절차 또 걸쳐가지고 행정력 동원해서 돈 들여가지고 또 야 그 지역은 도시이다라고 또 할 필요 있느냐? 아니다.
자동화 시켜버리자 이거에 자동화. 여기 봐보세요. 야 여기 있다 여기 봐보세요. 이제 금방 박스 안에 있는 거. 개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땅, 땅 지정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장소는 봐봐요. 바로 토색이다, 토색이다, 토색이다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자. 우리가 어렸을 때 두더지 이렇게 때리면 망치로 때리면 망치 탁 때리면 두더지 딱 때리면 두더지가 딱딱 딱딱 올라오던가요? 가만히 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올라오던가요? 딱 때리면 후딱 딱딱 올라온 거 봤죠? 그거 똑같아. 여기다 망치로 땅 때리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딱 때리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색이다라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자.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걸 간주해버리자. 결정고시 간주해버리자. 도색으로 결정고시난 걸 간주해버리자. 고시까지도 필요 없다. 자동화시켜버리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간주해버리자. 읽어보세요. 봐봐. 무슨 말이냐. 여기 도색이야. 여기 봐보세요. 도색은 개발용도로 쓰란 말이에요. 도색. 그리고 관리, 농림 보존. 관리적도 제한적으로 개발해 흔들면 보존성이 강해. 여기도 자 근데 비도시인 땅이 있다. 오늘이요. 여기도 그냥 관리 갑시다. 관리인데 도시역은 여기고 남은 다 도시역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다가요. 원래 봐봐. 원래 도시역이 아닌 농림이라든가 관리적 있는 땅을 개발용도인 도시역으로 변경해주려면 여기가 오늘 개발할 수 있는 땅인 도시역이다라고 해주려면 도시역이다라고 해주려면은 이 절차를 싹 거쳐야 돼. 바로 비도시인 땅, 뭐 관리적인 땅을 도시역으로 변경하게 한 도시군과 위반해. 이런 절차 걸치고. 위반하고 나서 이걸 해가지고 딱 변경해서 결정 고시를 해야 돼. 그러려면 엄청 시간 걸리죠? 엄청 걸려. 이렇게 해야 용도지 바뀌거든? 이게 원칙이 원칙.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봐보세요. 그 중에 하나에 여기 다섯 가지 하나지. 여기다 오늘 택지발주구다라고 딱 치우셔. 택지발주구다라고 딱 치우시면 이 땅은 두더지가 즉각 토색이다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자. 알겠나요? 알겠죠? 중에 비도시인 땅이 도시가 아닌데 딱 하면 딱딱 바로 올라오도록 하자. 즉각 올라오도록 하자. 그래서 신속한 개발을 허용하자. 그런 장소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거기에 여섯 개인 게 근데 6번 다음 이제 여러분 실력 쌓이면 하기로 하고. 알겠죠? 6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중점적으로 하듯이 여기 봐보세요. 오늘 여기 공유수미 있어. 여기가 지금 도시역이다 라고 지정된 땅이고요. 여기는 농림지역이다라는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관리지역이다. 여기는 자료 본영이다 이렇게. 근데 오늘 여기도 공유수미 있는데요. 바다.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평택암만을 건설하겠다라고 항망구에다 딱 정하셨어요. 항망구를 딱 정하셨는데 그 땅이 그것이 도시역 옆에 있는 공유수미에다 딱 했어. 그러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이다라고 올라오도록 하자. 그래야 빨리 항망구를 건설해서 물동량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도시역 옆에 있는 공유수미에다 딱 정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기억할 때 도시역 연접할 때 도, 그 다음에 항망구 때 항, 항망구역 중 도시역에 연접한 공유수미일 때, 그래서 항, 도, 공 이렇게 암기해야 돼. 또 이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미에다가 오늘 어항구에다라고 딱 정하셨어. 어항구역. 어항구로 딱 정하시면 이곳은 자동적으로 도시역이다라고 올라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무슨 지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미에 따야 되냐?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이게 중요해. 어, 도, 공 이렇게 어항으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그 다음에 셋째 택지발적으로 딱 정시하면 그 장소 자동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산업이 좀 결합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 때 체크, 일반산업단지, 도시시험은 세 가지.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다 국가산업단지다라고 딱 정시해. 그럼 여기 땅은 도시다 올라.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으로. 국가산업단지다 그러면 바로 올라와 버려 도시으로. 근데 그 옆에 다 써서 X쳐. 농공단지는 아니다. 무슨 아니다고요? 농공단지. 예컨대 봐보세요. 여기다 농공단지다라고 딱 정하시면 이것은 그냥 농림지역 관리지역 그대로지 도시역이다라고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세 가지만 올라와요. 바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선단산 세 가지만 그렇다 중요하고 농공단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전원개발 측정표 따라 이런 전원을 확보할 때 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발전소 설치하기서 여기다 비도시다. 오늘 전원개발 사업계획이다. 계획중이다라고 딱 찍으면 그 상승은 도시다 올라. 여기다도 전원개발 사업계획 그 예정이다라고 도시가 올라. 근데 도시가 올라오지 않는 것이 있어. 수송변은 죄. 그 말축에. 이 수력발전소는 자연환경 보존지에 산을 막았다. 댐이 생겼다. 댐에 있는 것이 수자원인데 수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보존지를 지어놨거든. 이 댐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가지고 발전을 하겠다라고 여기다 수력발전소 설치한 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이다라고 딱 찍으면 그 땅이 도시이다라고 올라오냐? 여기는 도시가 올라오잖아. 도시가 올라와 버리면 다 개발을 다 망가뜨리거든. 그래서 이건 의제하지 않습니다. 수력발전소 설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그 예정구역은 죄. 도시가 되는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저기 발전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기 공급할 때 철탑을 세우는 거 봤죠? 철탑. 여기 봐봐. 철탑이 송전 설비거든? 그래서 송전 설비 설치한 사업구이다라고 여기다 쩍 했어. 그러면 그 땅이 도시이다라고 올라오냐? 아니, 이건. 그냥 용도의 변화 없어, 이거. 또, 이 발전소 고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저압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면 변전 설비 변압기를 설치해. 그래서 오늘 여기다 변전 설비 설치할 사업구이다라고 찍었어. 변전 설비 설치할 장소다 찍었어. 그러면 그 장소 도시기다라고 올라오냐? 이건 아니에요. 세 가지는 죄된다. 약자로 수송변체. 무슨 죄? 수송변체. 자, 그래. 이 다섯 가지를 암기해야 되겠다. 어떻든 장소를 딱 지정고시하면 따당 하면 바로 도시로 결정고시가 완료돼 버리냐? 첫째, 항도공. 둘째, 어도공.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일도산. 다만 농공단 제 중해 농공단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세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택지 약속 택지로 택지만 해도 나머지 떠오르도록 택지 그 다음에 전원 전원과 사업과 그 예정 전원 다만 수송면체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또 봐보세요. 다음에 봐보세요. 도시개발법상 6번 이거예요. 이왕 나왔으니까 6번 그 박스 안에 도시개발법상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시개발법상 비도시에다가 여기 도시기고 여기 비도시인데 여기다가 오늘 도시바구이다라고 딱 찍었어. 도시바구이다 딱 찍으면 자동적으로 도시기다라고 올라오도록 돼 있어. 도시바구이도 뭐 또? 도시기바구이 6번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비도시에 땅이 취락주가 있어요. 여기 취락주가 있는데 거기다 오늘 도시바구이다라고 딱 찍으면 그냥 그건 도시기다라고 올라오지 않아. 그냥 용도 변화 없어. 취락주로 증된 땅은 죄된다.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공부하는데 일단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은 여기서 적용됩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관리적일 때만 적용돼.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는 아까 개발은 무슨 적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개발은 도시죠. 보전은 농림적하고 자연 보전이죠. 보전이. 완충지대는 완충지대는 관리제라고 했죠. 관리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여기서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완충지대에 있던 관리적에서 변화가 발생했어요. 봐보세요. 원래 관리적으로 지정할 때는 계단식으로 된 농지가 있어. 못생긴 농지. 그래서 아참에 개발 허용을 지정해놨는데 관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예쁘게 경제적인 사업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농로 수로 넣어가지고 농지 만들었네요. 예쁘게. 그래서 이놈 농지를 오늘 보존하려고 여기다가 바로 농지부터 따라 농업진흥지기다라고 딱 증오시했어. 농업진흥지기다라고 증오시하면 어정쩡한 관리지가 아니라 규제가 센 농이 되도록 하고 있어. 자동적으로 농림적으로 결정을 하죠. 여기다 농업진흥지기다라고 딱 증오시하면 농림적이다라고 바로 올라오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 중에 2번에 봐보세요. 관리지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 농업진흥이다 줄 거 봐. 농업진흥이다 줄 것이 보전 이렇게 써놔. 보전 개발하려고 한 거예요? 보전하려고 그래요? 보전. 그래 농업진흥지로 지은 곳이 된 적은 이 법 국토개발법에 따라 무슨 죄로 농림적으로 그다 줄 거 봐. 농림적으로 그다 줄 것이 마지막에 줄 거예요. 결정고시문다 그 말 그 마지막 결정고시문 그다 써버려. 결정고시문다 그 말 써버려.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등급본다 공부하기 써버려. 농림적으로 그 말 옆에다 써버려. 조그만하게. 결정, 고시, 된 거는 썼나요? 자, 거기서 한번 잘라. 중해. 그래, 기억할 때,
반드시 관리적에서 해야 돼요. 관리적에서 관, 농, 농 결정고시 이렇게 세 개를 암기해. 관, 농, 농 결정고시 암기죠. 그 다음에 또 관리적 안에 있는 산이 있어요. 관리적에 있는 산이 있는데 여기 산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여기다 보전하고 오늘 보전산지다라고 딱 정하셨어. 보전산지. 보전산지로 딱 정하셨다면 그 고시할 때 산림청장이요. 한데 고시를 할 때에 이걸로 하고 싶으면 농, 이걸로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구분고시하면 되거든. 농을 했다면 자동적으로 농림이죠. 자로 고시했다면 자동적으로 자능 포지로 결정을 간주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 보전산지에 따라 칠 것이고 밑에 따서 보전 이렇게 써요. 보전. 보전산지를 보전하려고 한 것이다. 마지막에 농림적 또는 자연 보전적 두 개를 딱 줄 것이고 이것도 보전이에요. 보전. 그래서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 보전으로 결정식 간주된다. 꼭 암기해야 돼요. 이것은 세 개를 네 개를 다 묶어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관리적에서 해야 돼요. 관리적에 있는 삶 중 보전산지 할 때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그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자연 보조로 결정의시가 간주된다. 여기까지. 간보 농자 결정의시 간주. 암기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보면 60페이지. 60페이지. 이렇게 용도지 지정되면 동그란 일부 봐봐. 용도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정지 규모 등을 제한한 대통령 정한다. 그다 체크.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은 61페이지 표가 그거예요. 용도지별 건축제한에서 영 71조 1항 이것이 그건데요. 여러분이 이런 용도지를 만났다. 이 안에 따라 법적으로 뭘 건축해도 될까? 그러려면 그거 알려면 61페이지 있는 표를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A인축페이지 봐봐요. A인축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동고 박스 안에 3번, 2번, 3번, 4번, 5번 꼭 봐두세요. 찾나요? 2번 중에 여러분이 농공단지에 있는 땅을 만났어요. 이렇게 농공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건축해야 될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법을 찾을 때 산업입지면 개발합니다. 그것도 체크. 농공단지는 산업입지면 개발합니다. 여러분이 농림적중 농업진흥지 농지법, 농림적중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농림적중 초지에서 무슨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까 이거 알고 싶을 때는 초지법 짝짓 좀 해두시고 4번 자연보전지 공공용 자연공업법 앞에 있는 법 자연환경보전지정 상성보건수도법 이렇게 기억하고 자연보전지정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보건 문화재보호법 앞에 있는 법을 짝짓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보전지정 해양보호경은 해양생태계 보존이 가능한 법률 자연보전지정 공헌구역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자연공법이 그리고 마지막 5번 자연보전지정 수산자원보호경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이렇게 좀 법 좀 알아주세요. 법 짝짓기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쭉 넘어가서 보면은 저 뒤에 이제 이거 표는 참고로 보시고 안 봐도 되고 제일 밑에 보면은 81페이지 나올 거예요. 81페이지. 80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80페이지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전인 딸 만났어. 중개사가 돼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인 딸 만났다. 그때 어떤 것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애인 쪽에 있는 것은 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의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가. 줄 거 봐요. 단독주택으로서 마지막에 농어주택 그거. 나 오른쪽 보면 초등학교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두 가지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연보전지역에서 농어가 단독태워갖고 초등학교 지을 수 있거나 오른쪽 칸에 도시군객지로 제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이것은 조례는 조례 따당할 줄. 조례는 지방에서 만들어. 그래서 지방마다 다 달라. 그건 몰라도 돼.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손 네 개 꼭 알아주실 거예요. 엄청 중요해. 네 개. 네개 중요 표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단독대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유락설 설치할 수 있는 용도 지역 보이죠? 이거 중요 표서 꼭 알으셔야 돼요. 유락설은 오직 상업재만 건축 가능해. 단독택은 유통 상업재고 전용 건물 절대 안 돼요. 아파트는 똥을 쳐봐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의 공동대를 쓰나요? 아파트로 쓰는 층수 몇 개 층이다고요? 5개 층.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공동택 아파트랍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는데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중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아다 중개해줘야 되겠죠. 그래 보니까 제2종 전용,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적, 중심 일반 근린상업적, 준공업적만 돼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됩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두 번 나왔으므로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에서 마무리 짓죠.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와 용도 제한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안녕히 가십시오. 네.